최대 상금 10억 원. 어마어마한 상금은 물론 콘이 꽂혔어요, 콘. 아이스크림 치킨, 무지개 치킨, 케이크 치킨 등 후회가 거듭될수록 맛은 물론 비주얼까지 내 썸네일과 지리게 뽑아주는 레전드 치킨 서바이벌 대한민국 치킨 대전. 동훈 셰프님이 눈물을 보이시네요. 그 마지막 이야기와 10억 상금의 주인공. 내가 그렇게 요리를 좀 못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리사는 안 하려고 다른 일을 하려고. 바로 시작합니다. 치열한 예선을 걸쳐 10명의 도전자로 시작했던 치킨 대전 본선. 어느덧 살아남은 도전자는 단 5명. 아, 이제부터 뭐 또 진짜 전쟁이죠. 본선 6라운드 미션은 바로 치킨만큼 중요한 사이드 메뉴 만들기입니다. 치킨의 맛을 돋울 사이드 메뉴를 만드는 것. 게다가 더 특별해진 심사 방법이 추가되었는데 바로 정말로 배달을 시켜먹는 것처럼 도전자들의 레시피를 정해진 용기에 담아 제품화된 상태로 심사위원들이 시식을 하는 방식이었죠. 제한시간 60분 카운트다운과 함께 본선 6라운드 대결이 시작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전자들 중 유일한 노패지 박대현이 분노의 칼질에 이어 곧바로 웍지를 하기 시작하고 곧이어 토마토 소스와 할라피뇨와 오레가노까지 넣으며 도저히 맛없을 수가 없는 지리는 소스를 준비합니다. 이에 질세라 안병태는 김치콘 까르네 소스, 순신좌의 풀드포크, 최서우의 콰트로치즈 소스 등 진짜 재료 진짜 다양하게 쓰신다. 역시나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각양각색의 재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부산 사나이 김종우는 오징어를 먼저 꺼냅니다. 이어서 새우와 함께 믹서기에 갈더니 미나리와 당면까지 갈아주죠. 잡채, 순대 뭐 이런 거. 그가 준비한 요리는 바로 약간 김말이 이런 거? 정답입니다. 김말이. 저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궁채나물, 통새우와 오징어를 올려 돌돌 말아준 뒤 곧바로 튀기기 시작합니다. 크기도 초빅 사이즈였죠. 몇 분 뒤 등장한 왕김말이는 김말이가 나왔어요. 야, 나 김말이 나왔어요. 김말이 나왔어요. 판왕의 자태를 뽐내기 시작합니다. 오, 김말이 색깔. 와, 색깔 미쳤다 진짜. 그리고 재면기가 등장했습니다. 재면기. 역시나 다른 도전자들 또한 만만치 않았죠. 박대현은 밀가루 반죽을 재면기에 통과시킨 뒤 동그랗게 말기 시작합니다. 저 면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쓰는 파카리 면이라고 있어요. 면을 원통으로 만들어서 소스가 잘 배게끔 하는 전략이었죠. 같은 시각 최서우가 옥수수를 꺼내더니 세로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아, 용을 한 번에 잘라주면서 천재네요. 진짜 천재다. 이어서 파기름과 버터를 옥수수에 발라 마치 티키를 쓰더니 자, 아, 토치로. 토치로 불맛까지 더하기 시작하죠. 천재입니다. 어, 이거 뭐야? 심지어 아, 이 옥수수를 어, 이거 붙였어, 붙였어. 베이컨에다 말아요. 버터 옥수수에 킹이컨이라니. 넌 천재다. 아,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럭스캣의 뺨치는 사기 조합을 들고 나와버린 최천재. 이어서 아래엔 화트로 맥앤치즈를 깔고 그 위에 올라가는 침샘 폭발 사이드 메뉴가 완성됩니다. 그야말로 탄성이 절로 나오는 비주얼이었죠. 한편 박순신은 타르트 생지를 준비합니다. 그 밀가루 반죽이죠. 아~ 예, 예. 이어서 그 위에 검은 콩을 올려주는데 저 검은 콩은요, 생지를 부풀 때 위까지 부풀지 않게 무게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콩은 먹지는 않고 눌러주기만 하는 역할이었죠. 잠시 후 오븐에서 꺼낸 타르트에서 검은 콩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저 타르트가 지금 좀 덜 익어서 저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 타르트가 아직 덜 익어서 검은 콩이 떨어지지 않는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풍형의 훈수가 이어지지만 그냥 빠르게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좀 지지면은 네, 그 조언을 살짝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책임지긴 싫은 풍형이었죠. 차동함이야. 그렇게 일일이 차근차근 콩을 꺼내고 있는 순신좌. 딱 봐도 아직 절반이나 넘게 남았는데 문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엄청난 압박감에 이마엔 땀이 가득 맺힌 채로 꿋꿋이 콩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3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분이 남고 순신좌를 제외한 모두가 요리를 완성합니다. 엄청난 긴장감에 장갑도 떨어뜨리고 익었나요? 아, 아니가 보여요, 딱 봐도. 음식이 익지도 않은 데다가 손까지 부들부들 떨며 플레이팅을 준비합니다. 잘 익었어. 안 익었다고. 그렇게 순식간에 강력한 탈락 후보로 등극하게 되죠. 이어진 심사시간, 앞서 예고한 대로 요리들이 용기에 담겨 포장까지 된 상태로 심사위원들 앞에 놓여집니다. 첫 번째 차례 안병태 도전자가 준비한 메뉴는 치킨의 느끼함을 잡아줄 김치콘 까르네 소스에 호두를 얹은 감자볼 요리. 와, 맛있다. 절로 감탄을 부르는 맛과 더불어 치킨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전반적으로 치킨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호평을 받습니다. 다음은 지켜보던 모두가 걱정했던 박순신 도전자의 타르트 요리. 비주얼은 고급스러운 디저트였지만 굳이 치킨 먹으면서 이거를 안 시킬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치킨과 먹을 이유가 없다는 혹평과 이거를 사이드 메뉴라고 생각하기에 약간 미래형 사이드 메뉴가 아닐까. 디저트 느낌의 치킨 사이드 메뉴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죠. 다음은 플래시 최서우의 차례. 패키지를 열자마자 심사위원들의 미소를 끌어냅니다. 옥수수에 베이컨을 말은 한국식 맥앤치즈 요리.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밥 비벼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시작부터 호평이 이어지고
웃음이 절로 나오는 사이드 메뉴의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사이드 메뉴계의 정석 같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아 김말이 만드는 과정부터 궁금증을 자아냈던 김종훈 도전자의 오징어 국채 김말이. 궁채나물 식감 너무 좋다 이거. 오독오독한 흔한 메뉴인 김말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이 궁채나물 이게 약간 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하지 않은 재료인 궁채나물을 써서 식감이 일품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죠. 이어진 오늘의 마지막 심사. 오늘만큼은 꼭 치킨 배지를 사수하겠다는 누구보다 치킨 배지가 간절한 박대원 도전자의 차례. 오 비주얼은 대박인데. 열자마자 시선을 붙잡는 지리는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맛있는 고기소로 속을 꽉꽉 채운 수제 파케리면 요리였죠. 엄청 맛있는데 이거? 엄마 한 끼 식사는 그랬네. 그러니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간편함과 더불어 일품의 맛을 자랑하고 이 메뉴가 너무 잘 만들어서 치킨을 건너뛸까봐 걱정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치킨에 손이 안 가는 게 단점이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시식과 평가가 종료되고 본선 6라운드의 우승자는 최소우 도전자는 내 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나이 병신들아! 역시 이 분야의 끝판왕답게 모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성주현. 오늘의 진짜 우승자는 박대현 씨입니다. 박대현 도전자였죠. 드디어 첫 배지를 받게 된 박대현은 우승의 영광을 할머니께 돌리던 중 어떻게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할머니 손에 커서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존재세요. 근데 작년에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평생 나를 돌봐주신 할머니를 위해 그렇게 좋아하시는 치킨 대접 한번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할머니 더 많이 튀겨드릴게요. 사랑해요. 자주 요리해드릴 것을 다짐하며 우승에 대한 열망의 불씨를 더욱 지펴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탈락자는 박순신님이 탈락하겠다. 박순신 도전자님. 순신 어머님. 박순신 도전자님. 모두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죠. 좋다. 그런데 없습니다. 없어요. 이번 라운드는 탈락자가 없습니다. 뭐요? 그 이유는 아니 없어요 그냥. 치킨 미션이 아니라 사이드 메뉴를 만드는 미션이었기 때문 말이 끝나는 동시에 순신자가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고르죠. 대신에 하지만 탈락자가 없는 대신 이번 라운드 우승자 박대현에겐 다음 라운드에서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 엄청난 베니핏을 드립니다. 일주일 뒤 어김없이 찾아온 본선 7라운드 경연. 오늘의 미션은 바로 달걀 특수 부위를 포함한 여러 부위를 사용해서 맥주와 어울리는 치킨 요리 만들기입니다. 치맥에 가장 어울리는 치킨 만들기. 오늘 미션의 특이한 점은 도전자들이 각각 닭의 다른 부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종류는 닭발, 닭목살, 닭가슴살, 윙과 봉,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부위라는 닭 백립까지 총 5가지. 어떤 재료를 누가 먼저 고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지난주에 1등을 차지한 박대현 도전자에게 베네핏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라운드 우승자의 베네핏이 발동합니다. 바로 가장 먼저 원하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본인이 주고 싶은 부위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른 도전자들의 재료도 초이스할 수 있는 거의 인피니티 스톡급 우대권이 주어집니다. 김종훈의 하트를 시작으로 모두가 킹대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안병태. 몇 분 전 박대현 도전자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사실은 저번 주에 양보를 좀 했습니다. 저 새끼가 쳐 돌았나? 박대현이를 좀 잡아야겠다. 이런 미래를 모른 채 혀를 놀려버리고 좋았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약간 편파 판정 있지 않나? 편파가 좀 플래시 누나도 그만. 상품성에서는 네, 그래. 제게 네. 조금 더 좋지 않나? 망했다. 대현이에게 조금 더 잘해줄까? 모두가 기피하는 부위는 역시나 닭가슴살과 닭발. 그때 대현이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플래시가 한마디. 대현아, 누나는 너의 실력을 의심한 적이 없어. 우디르로 빙의하고 안병태는 대현이 형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현이 형이요? 갑자기 그를 형님으로 모시기 시작하죠. 요리 잘하면 형이. 과연 대현이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분 중에 닭발은? 안병태로 어림도 없었죠. 그렇게 안병태는 탈락, 아니 닭발, 박대현은 백립, 김종우는 닭가슴살, 박순신은 목살, 최서호가 윙과 봉으로 재료가 정해지며 본격적으로 7라운드 경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치킨 요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스타트들을 보여주는데 박대현은 준비한 과카몰리를 과카몰리에다가 튀김옷을 입히는 것 같습니다. 튀기기 시작하죠. 듣도 보도 못한 레시피에 다들 술렁이기 시작하는데 옥수수에 밀가루 반죽을 묻혀서 바로 그냥 튀깁니다. 하지만 옥수수까지 튀기기 시작하자 아, 저 아이디어 좋다. 아 진짜 맛있겠네요. 궁금증이 기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해질세라 김종우는 진미채를 튀기고 야, 시장 같은 대박 맛집 같다. 최소호는 양파 사이에 치즈를 끼우며 치즈 양파링을 만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문제는 안병태입니다. 문제는 닭발의 안병태. 혼자 비주얼 한국인의 밥상에 딱 봐도 맥주보단 소주가 어울릴 것 같은데 어느덧 남은 시간은 30분. 고운자태의 치느님들이 튀김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며 역시 언제나 치킨은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네 사람이 분주하게 닭을 튀기는 가운데 끓는 소리만 들리는 안병태의 식탁. 표정 변화도 없이 그저 닭발이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요리 시작 40분 만에 드디어 닭발의 모습이 드러나고, 혹시 삶은 닭발을 치킨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도전자들의 닭들이 저마다 먹음직스러운 치킨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대로 맥주 안주였죠. 하지만 이와 달리 닭발은 아직도 허여멀건하기만 합니다. 이에 안병태도 비장의 무기 숙주를 꺼내는데 기대보다는, 숙주는 정말 마지막에 포인트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저거는 흠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숙주나물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네, 모양만 보자면은 되게 좀 눅눅할 것 같거든요. 심지어 숙주 튀김옷도 다 벗겨져 버린 상태. 안병태가 서둘러 완성된 숙주 튀김을 먹어보는데 대초마을이야. 설상가상 시간도 없는데 튀김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이번 라운드에 유력한 탈락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같은 시각 도전자들이 플레이팅을 하기 시작하고 심사위원들의 환호성이 절로 나오는 가운데 병태자는 이제야 닭발에 튀김가루를 묻히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렇게 물러설 그가 아니었습니다. 튀김기에서 나온 닭발이 뽀얀 속살을 드러내고 다른 부위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비주얼을 보여주죠. 맛있겠다. 어느덧 남은 시간은 단 2분. 안세로이가 튀긴 닭발을 차곡차곡 그릇에 담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숙주튀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쌀국수 한 그릇을 받아보는 것 같은 비주얼. 푸짐한 쌀국수를 보는 듯 했죠. 그렇게 제한시간 1시간을 꽉 채우며 7라운드 경연이 종료됩니다. 곧바로 이어진 평가시간. 가장 먼저 박순신 도전자의 꽈리고추와 산초가 만난 마라롱샤 소스치킨. 한번 먹으면 진짜인데, 산초 안에 맥주를 부르는 마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산초가 곁들여져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만한 향이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다음은 천재 최천재의 양파링과 깻잎을 얹은 치킨. 다들 만드는 과정부터 기대가 가득했던 양파링보다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그냥 딱 먹었는데 입안에 죽재요. 오히려 깻잎과의 조화가 지렸다는 호평을 받게 되죠. 세 번째 도전자는 이것도 어려운 재료죠. 정말 소리 없이 강하십니다. 뻑뻑한 닭가슴살로 치킨을 만든 김종훈 도전자. 진미채 튀김과 함께 매콤함을 더한 간장치킨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닭가슴살이 지닌 퍽퍽함이 주는 한계와 양념도 맛있고 튀김옷도 바삭바삭한데 맛은 있었지만 양념치킨 시켜서 닭가슴살 부위를 먹은 느낌인 것 같아요. 흔하게 접했던 맛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아쉽게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탈락하지 않기 위한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호평을 받게 되죠. 다음은 모두가 기피했던 그 재료, 닭발로 요리한 병태자의 차례. 드라마틱한 반전 없이는 유력한 탈락 후보로 보이는데, 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베트남 레스토랑에서 헤드셰프를 했었는데 그때 남은 쌀국수 육수와 치킨을 이용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만들어줬던 추억이 담긴 음식입니다. 일단 스토리텔링으로 항상 안병태 씨 요리에는 항상 드라마 뭐가 있어요? 가산점을 얻으며 출발합니다. 그때 맛있어서 메뉴에 올렸었어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식을 시작하는데 수가 좋아! 아무 말 없이 맥주를 따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뼈닭발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입에 집어넣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그래요? 엄청나게 맛있다는 극찬을 듣게 되죠. 게다가 참가자들 대부분 치맥에 어울리는 양념치킨을 주로 택했지만 맥주를 부르는 건 양념이라기보다는 담백한 안주거든요? 유일하게 담백한 프라이드 튀김을 준비하고 심지어 그 재료가 닭발이 걸렸을 때 저희는 이제 속으로 이제 오늘 안병태 죽었다 닭발이었기에 엄청난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며 순식간에 유력한 탈락 후보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올라갑니다. 왜 베트남 식당에서 헤드셰프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안병태 보여준 바로 그 요리였습니다. 마지막은 지난 라운드 우승으로 기세를 타고 있는 박대원 도전자. 부위 우선 선택권을 통해 고른 쫀득쫀득한 식감의 백립과 과카몰리 튀김 그리고 치즈 퐁듀를 더한 치킨을 선보이죠. 그런데 먹어봤나? 거 이거 튀겼어? 이거 뭐야? 전 왜 이렇게 눅눅해? 애초에 과카몰리를 튀김으로 한다는 게 과카몰리를 튀길 때부터 심사위원들이 보였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때 이어진 송훈 셰프의 평가. 송훈 셰프님! 네! 예! 그런데 왜요? 수가 좋아! 맥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웬 취객이 등장하죠. 나 참 심사위원이 왜 요라지? 그거 하나 나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정신을 차린 성나가스가 시식평을 이어가는데 이 과카몰리 이거 튀긴 거 먹어보시고 한 거예요? 네. 먹어봤어요? 네, 먹어. 진짜요? 이따가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먹어보세요. 이걸 과연 먹어보고 저희한테 음식을 내놓은 건지. 사이드 메뉴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평가가 종료되고 6표 가운데
6표를 받았습니다. 만장일치의 표를 얻은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안병태 도전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불리한 조건을 이겨낸 안병태 도전자, 그리고 역시나 빠질 수 없는 본격 참여예능. 대한민국 치킨 대전만의 최고의 장점은 이번 라운드를 우승한 이 치킨을 치킨 플러스 신메뉴로 출시되어 안방에서 바로 시켜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진 이번 라운드 탈락자는 김종훈 도전자입니다. 그저 탈락을 피하기 위한 평이한 치킨이었다는 평을 받은 김종훈 도전자로 정해집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4명. 준결승전답게 굉장히 특별한 미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단 한 사람을 위한 치킨 만들기입니다. 자신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단 한 사람을 위한 치킨 만들기. 과연 이들은 누구를 위한 치킨을 만들게 될까요? 먼저 안세로이의 단 한 사람은 바로 장모님을 위한 치킨을 만들려고 해요. 장모님. 캐나다에 있을 때 타지에서 많은 사랑과 도움을 준 장모님을 위해 특별한 치킨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다음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치킨을 위해서 최서우의 단 한 사람, 바로 엄마! 어머니였습니다. 모녀 하와이 여행을 앞두고 받은 안판정으로 잠시 휴식 중이신 어머니를 위해 또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와이에서 함께 먹고 싶었던 요리를 주제로 정한 것이었죠. 요리 연구가인 어머니가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 없어 나한테? 요리 경연을 준비하는 딸에게 4등에 떨어지는 거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꼴찌에서 떨어진 거나 똑같아. This is Sparta! 레오니다스의 뺨치는 매운맛 응원을 보냅니다. 한편 박순신 도전자의 단 한 사람은 바로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의 곁을 지켜줬던 아내. 미션에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엄마? 다음은 박대원 도전자. 그가 마음을 전하고 싶은 단 한 사람은 역시나 저희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할머니 치킨 좋아하잖아. 나 가서 치킨집 닭 튀긴다니까? 응? 벌써 내가 맨날 치킨 튀긴 거 맨날 줬잖아. 기억 안 나?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뒤 이제는 조금 전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할머니를 위한 할머니를 위한 내가 요리를 만드는 거야. 특별한 요리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네 사람 모두의 소중한 진심이 담긴 준결승전이 시작되죠. 탑4만 남은 현재 닭 염지 방법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박대현은 맥주다. 맥주로 안병태는 장모님이 즐겨 먹는 모스카토 와인으로 파인애플! 최서우는 파인애플로 염지를 하며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기 시작하죠. 심지어 박순신은 순신 도전자는 저 금이 들어간 것 같아. 금? 금색 식용색소를 사용한다. 아내에게 금을 한가득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을 엿볼 수 있었죠. 같은 시간 박대현은 소고기를 자르고 불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베이컨 김치볶음은 너무 맛있겠다. 베이컨 김치볶음까지 만들죠. 한식대첩에 가까운 분위기인데요. 한식대첩 뺨치는 요리가 이어지고 활용정점 장아찌까지 등장합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해주셨던 요리들을 응용하는 것으로 보였죠. 이렇게 박대현이 완전 한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안병태는 오랜 타지 생활을 한 장모님을 위해 레디쉬를 이용한 피클과 이탈리아식 베이컨을 이용하여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요리 방향이 완전 정반대라고 할 수 있었죠. 그때 치킨 대전 최초로 숯이 등장합니다. 숯불 치킨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 저 숯불로 굴려면 저 신경 엄청 쓰일 텐데. 엄청난 양을 숯불로 구워야 했기에 그 난도를 다들 걱정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20분 뒤 엄청난 양의 연기가 스튜디오를 뒤덮기 시작하고 훈련병도 울고 갈 학생반 훈련이 시작됩니다. 카메라도 뿌연대다가 모두가 기침까지 하기 시작하죠. 게다가 연기가 방향을 틀어 한쪽으로 향하는데 바로 순신좌의 식탁. 본의 아니게 스모크 어택을 조져버립니다. 저기서 순냄새 나겠는데요? 더불어 순신 도전자의 치킨에 훈연향이 추가로 입혀지기 시작하죠. 모두가 농담하며 웃고 떠드는 가운데 이번엔 갑자기 차지지? 진짜 에어컨 틀었나봐. 폭한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연기로 가득 찬 스튜디오를 환기시키기 위해 문을 열어뒀기 때문이었죠. 맛없기만 해봐라 최소. 오늘 최숯불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엄격해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같은 시간 박순신 도전자는 생소한 모습의 재료를 꺼냅니다. 하다이프? 밀가루로 반죽을 만든 실, 새우 할 때 이렇게 말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카다이프를 튀기기 시작하는데 감탄이 절로 나오는 비주얼을 자랑했죠. 이 카다이프의 용도는 바로 하트 상자가 등장합니다. 선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종이 스타핑을 연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여심저격, 사랑이 가득 담긴 비주얼이었죠. 한편 아직 숯불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생존을 위해 나서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늘 요리할 때는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네. 오늘 좀 빨리 시간이 가서 예. 저 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부족한 부분은 토치를 사용한 후 이쁘게 파인애플에 담아 요리를 완성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요리를 끝으로 준결승 경연이 마무리되죠. 첫 번째 심사는 바로 아내를 위한 치킨을 만든 박순신 도전자. 그런데 제가 준비한 요리는
금 빛 치킨입니다. 요리의 이름이 다소 특이합니다. 이어서 이름에 빛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기를 한번 맞았었을 때 아이들의 그 돌반지하고 예, 아내의 폐물을 다 팔아서 아 속상하다. 아,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죠. 너무나 힘겨웠던 시간을 함께 견뎌준 아내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진심을 담아 만든 치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식이 시작되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와 감탄의 리액션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처음 녹화에 참여한 침착맨의 표정이 격양되어 보이는데 하나 주셨잖아요. 네. 굉장히 화가 났어요. 더 먹고 싶은데 양이 적어 화가 났다는 호평을 받게 됩니다. Very good. 또한 연복자에게도 제가 볼 때는 아내뿐 아니라 모든 여성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치킨 체인점 사장이면 이거 꼭 출시해보고 싶습니다. 엄청난 극찬을 받죠. 다음은 이분 음식 오늘 정말 맛있어야만 합니다. 맛없으면 쿠데타 각인 그 치킨 최숙불에 어머니와 같이 가고 싶었던 하와이를 본따 만든 치킨을 선보입니다. 심지어 요리 제목마저 엄마는 늘 파인입니다. 지리는 펀치라인을 보여주는데 와 진짜 잘 졌다. 모두의 기대 속에 시식이 시작되죠. 그런데 노력을 그렇게 들인 거에 비해서 저는 하와이를 못 느꼈어요. 솔직히 돋보이기 위해서 선택한 숯불이 촉촉함이 사라지고 퍽퍽함이 남아있거든요.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다. 세 번째는 캐나다에 계신 장모님을 위해 만든 안병태의 차례. 장모님이 좋아하는 모스카토 와인을 활용한 치킨이었죠. 환장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이런 거 처음이에요. 대한 호주형에게도 호평을 받습니다. 소스가 너무 막걸리 맛이 났어요. 하지만 모스카토를 첨가한 화이트 와인 소스의 강한 술 냄새가 호불호도 갈리게 했죠. 이어서 송훈 셰프의 평이 시작되는데 그 막걸리의 향, 모스카토의 그 진한 향이 있거든. 못 먹어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때 못 배웠대요. 못 배워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간질 3개를 안고 지수자가 진짜? 멍때리던 침착맨의 침착을 잃게 만듭니다. 저게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어서 외국의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너무 훌륭한 키치킨으로 성훈 셰프의 극찬으로 시식평이 마무리되죠. 마지막 순서는 할머니를 위해 치킨과 한식을 결합한 박대현 도전자의 삼색 핫도그 모양 치킨. 그런데 어우 짜 장지수 심사위원은 치킨을 뱉어버리기까지 하고 전반적으로 맛이 강한 한식 반찬과 치킨을 조합하다 보니 본래의 치킨 맛을 죽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준결승전 모든 시식과 평가가 종료되고 오늘 경연 최고의 치킨은 바로 아내를 위한 치킨을 만들었던 박순신 도전자 탈락자는 박대현 도전자입니다. 할머니를 위한 치킨을 만들었던 박대현 도전자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대한민국 치킨 대전 대망의 결승전. 명불 결승전답게 그동안 참가했었던 모든 도전자들도 게스트로서 초청되고 이어서 마지막 미션이 공개되는데 오늘 미션은 바로 전 세계를 사로잡을 10억 치킨을 만들어납니다. 한마디로 존내 맛있는 치킨을 만들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60분 제한 시간을 없앴습니다. 시간 제약조차 없어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높은 치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경연이 시작되고 우승자의 치킨은 곧바로 실제 출시 예정이라는 엄청난 베네핏이 있었기에 도전자들의 눈빛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뭐지? 먼저 박순신 도전자가 여러 종류의 과자와 시리얼을 메이플 시럽과 함께 섞더니 말씀드린 순간 아 고추 사이에 고추 안에 넣기 시작하는데 고추 사이에? 매운 고추와 달달한 토핑의 만남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조합이었죠. 하지만 호기심 유발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간 안병태는 손질한 감자를 얇게 채로 썰고 있는데 칩을 만들려고 그러나? 칩? 수미 감자칩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였죠. 한편 최소우는 튀김 반죽물에 흑임자 페이스트를 넣어서 검정 반죽물을 만듭니다. 왜 저기다 담아서 어떻게 하는 거지? 그때 뿌린다 뿌린다 흑임자 반죽물을 닭 위에 뿌리기 시작하는 최천재. 이것은 마치 뭐죠? 호랑이 치킨인가요? 호랑이 치킨 호랑이 줄무늬를 연상케 했죠. 2022년 이민 년 호랑이에 맞춰 준비해온 지리는 치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름 속으로 투하되기 시작하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기막힌 아이디어. 과연 튀긴 후에도 무늬가 잘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 한호성과 함께 호랑이 치킨이 늠름한 자태를 뽐내기 시작하고 본인이 생각하던 그런 무늬가 좀 나온 겁니까? 연습한 대로 아주 잘 나온 듯 보였죠. 자 케첩! 같은 시간 안병태는 감자칩에 이어 케첩을 꺼냅니다. 이어서 먹음직스럽게 튀겨진 감자칩이 등장하고 아주 노릇노릇한 비주얼에 야구를 올려라! 모두가 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써 튀긴 감자칩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잘게 부서진 감자칩은 감자칩 튀김 반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저걸 튀긴다고? 겉에 묻힌 감자칩이 튀겨지면 눅눅해질 것을 걱정하는 셰프들. 튀김조리 자체가 한번 익혔던 감자칩이었기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타버리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안은 안 익고 겉은 눅눅해지는 초고난도 작업이었죠. 하지만 우리 안세로이에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름 온도를 체크하더니 심혈을 기울여 차근차근 치킨을 넣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여기 저 안명태 안명태 감자칩 튀김옷 나왔어요. 잘 나왔어. 완벽한데? 그야말로 미친 비주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게다가 일반 케첩을 올리면 눅눅해지기에 그 바삭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그 감자 사이사이에 그 케첩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진짜 영리하다. 치밀하고도 영리한 방식. 서서히 도전자들의 치킨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를 지켜보던 준현자가 결국 결승까지 오면서 네네. 사실 중간중간 내려갔어야 했는데 못 내려갔어요. 피해가 될까봐 참지 못하고 출격합니다. 아 진짜 부럽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그의 진심 춤사위. 저거 진심이다. 극한의 찐텐을 보여주던 준현이 형이 프라이드 장인 순신좌의 닭다리를 시식해 보는데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홍콩에 가버립니다. 아 어떻습니까? 역시 프라이드 방이에요. 내친 김에 이번엔 최천재의 호랑이 치킨도 한 조각 먹어보는데 나 이거 하려고 치킨 대전 한 거거든요 사실. 와, 잘 튀겨졌다. 잘 튀겨졌다. 또 한 번 비룡 타임이 찾아온 준영자. 아니 예술이에요. 오 마이 갓. 천재 맞아요. 이어서 안병태의 감자칩 치킨까지 먹고선 그야말로 극락을 경험하죠.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세 가지 치킨을 다 맛본 그의 결론은 과연 탑3 할만하네요. 명불 결승전다운 탑3의 위대한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게 모두의 요리가 완성되고 마지막이 될 시식과 평가가 시작되죠. 첫 번째는 바로 최천재. 와. 호랑이야 일단 호랑이야. 이민년을 맞아 호랑이 무늬의 독보적 비주얼을 자랑하는 치킨을 선보입니다. 결승전인 만큼 다들 신중하게 시식을 시작하는데 뭔가 트렌디한 맛이다 진짜. 흑임자와 크림치즈, 레몬 딜버터가 만나 전 세계인이 좋아할 만한 트렌디한 맛이란 평가와 함께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출시를 하지 않는다면은 다른데 어디선가는 분명히 출시를 할 것 같아요. 10억을 주고도 살 만한 아이디어라는 정말 결승전다운 요리였습니다. 극찬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치킨계의 살아있는 레전드 박순신 도전자의 차례. 독특한 고추튀김과 함께 더욱더 바삭한 식감을 살려준 녹두를 얹은 치킨을 선보이죠. 다들 받자마자 사이드인 고추튀김부터 먹어보는데 아 저 고추튀김 너무 궁금한데? 하지만 고추튀김에 대한 평가 대신 진짜 프라이드 진짜로 튀긴다. 프라이드 자체로는 너무 산 것 같아. 아 너무 산. 녹두치킨에 대한 칭찬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이드 메뉴인 고추튀김은 결승전에서 먹기는 너무 실험적이지 않았나. 맛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호불호가 갈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후라이드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1등 아닐까. 치킨만큼은 모두에게 극찬을 받습니다. 마지막은 와일드카드로 살아남아 결승전까지 온 반전의 도전자 안병태. 거의 감자하고 케첩만을 이용한 이 요리가 무슨 맛일지 심플해. 클래식은 먹혀 무조건.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운데 어렸을 적 엄마가 해주던 요리에서 착안해서 아주 단순한 재료로만 맛을 낸 참신한 치킨을 선보입니다. 한입 베어물자마자 살아있네. 하나만 먹겠다. 튀긴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그 바삭한 식감이 그대로 느껴졌죠. 그리고 모두의 머릿속에 세 글자가 맴돌기 시작합니다. 맛있다. 이어서 곳곳에서 너무 맛있어. 단언컨대 이 세상에 없는 맛입니다. 극찬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크리에이터 승우 아빠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우승을 하려는 욕심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의문을 제시합니다. 가족 생각하면서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근데 결승까지 와가지고 쓴 재료가 지금 감자랑 케찹이 거의 전부예요. 어렵게 결승까지 와서 아주 단순한 재료만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좋다는 거야? 뭐지?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심사평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기교를 부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아는 맛인데 조금 비껴나간 그 한 끗이 사람들한테 새로움을 준다. 같은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이런 단순한 재료만을 사용한 안병태의 의도는 결승전에서는 제 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승아빠 말씀하신 대로 좀 기본적인 맛? 그냥
튀김에 케찹 찍어 먹는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그 일반적인 입맛의 사람이다. 우승하기 위해 온갖 기교를 부리기보단 내가 가장 좋아하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맛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저희 아이가 처음에 지금 어리지만 나중에 커서 먹게 된다면 이 치킨을 처음으로 먹어봤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만든 음식입니다. 내 아이가 커서 처음으로 맛볼 치킨이라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요리였습니다. 그렇게 결승전 모든 시식과 평가가 종료되고 이제 남은 건 대망의 최종 우승자 선발. 대한민국 치킨 대전 최대 상금 10억 원의 주인공. 전국의 날고기는 치킨 장인들을 모두 물리친 최종 우승자는 바로 축하드립니다. 안병태 도전자! 안병태 도전자! 안병태 도전자. 머나먼 타지, 호주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힘들게 요리를 배웠다는 그 탈락 후 다시 부활해서 결국 우승까지 한 기적의 도전자 니값을 제대로 보여준 안세로이가 최종 우승을 거머쥡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제가 요리사인 게 후회가 됐었습니다.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되게 후회가 돼가지고 요리사는 안 하려고 다른 일을 하려고 갔었는데 이제 우연하게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원하게 됐는데 저도 몰랐던 저의 능력을 조금 찾아내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치킨 대전 최고의 장점 이 우승 치킨도 역시 치킨 플러스에서 신메뉴로 출시되어 바로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치킨 대전 무려 3개월간 진행된 역대급 치킨 서바이벌.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12화 최종화까지 리뷰 마무리하며 유종의 의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는 종류의 치킨들과 차별화된 미션들의 다양화로 즐겨봤던 예능이었는데요. 특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치킨에 정말 진심인 도전자들의 열정이 느껴져서 더 몰입하며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누누이 말했지만 치킨 대전 최고의 장점이자 차별화된 특징은 그저 맛있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연에 나왔던 치킨들을 직접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쌀국수 비주얼의 지리는 술안주 치킨, 한잔 핫자오는 한잔 핫자오 닭발이라는 이름으로, 또 마지막 결승전 안세로이가 딸을 위해 만든 우승을 캐닭 치킨은 감자크럼을 무쳐 튀겨 극강의 바삭함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애노와 포테이토 토닥토닥이란 이름으로 바로 어제 치킨 플러스에 출시되어 따끈따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접해 맛을 상상만 하던 음식을 바로 내 눈앞으로 대령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참여형 예능으로서 정말 획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화부터 12화까지 모두 3부에 걸쳐 4화씩 리뷰했는데요. 아이스크림 치킨이 등장했던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을 다룬 1부, 무지개 치킨이 등장했던 5화부터 8화까지의 내용을 다룬 2부 영상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행하신 뒤 여러분들의 최고의 치킨은 무엇이었는지 의견 공유해주시면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대한민국 치킨 대전 9화부터 최종화까지의 내용이었음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란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목소리 봐라. 네?